저희가 아주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잉크의 지인 영상으로 힌트를 보내왔습니다. 오, 적어야 되겠다. 아주 특급 지인입니다. 공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어? 제 와이피. 저희 와이피네. 우선 저에게 이런 영상 촬영을 부탁한 걸 보면 저와 관계가 있겠죠. 스키즈인가? 그러다 꼭 저희 회사 소속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우선 이분 하면 떠오르는 색깔은 초록색 잉크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차분하고 세심하고 거기 외모도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이미지로 생각하면 초록색 침엽수? 침엽수? 이분의 실력에 비해서 아직 이분 실력이 세상에 너무 알려지지 않은 게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강에 나와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 침엽수에서 꽃이 피는 걸 보게 되실 겁니다. 잉크 화이팅! 네! 아 뭐야? 아우, 잘 모르겠는데? 침엽수에서 꽃이 핀다. 힌트가 너무 긴데 알맹이가 없어. 저 힌트로 봤을 때는 잉크님은 식물입니다. 소나무, 소나무, 잣나무, 소나무. ADBO 연규 씨. 딱 떠오르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요. 오. V 그룹의 V? SJ 선배님. V 그룹의 네. SJ. SJ는 성준대. 아. 그 SJ도 너무 멋있는 분이시지만 네. V 그룹이 뭐예요? V 그룹. 빅톤 선배님이셨던 SJ 선배님. 빅톤 SJ. 아. 다리가 빅톤 다리예요. 빅톤 다리예요. 되게 익숙한 실루엣이다라고 생각했는데 SJ인가 보군요. 빅톤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JYP하고는 또 우리 유빈 씨가 또 JYP 잘 알잖아요. 좀 지피는 사람이 있나요? 스쳐 지나간 친구가 있었는데. 오 그래요. 누구야? JYP 출신의. JYP. 네. 갓세븐의. 아 유겸. 아 갓세븐의 유겸. 네. 아. 근데 침엽수라고 하셔가지고 약간 제 생각을 고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갓세븐 멤버는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게 갓세븐 팀 컬러가 초록인가 봐요. 아 진짜? 뭐 앨범 표지부터 팬분들이 붙은 하트도 초록색인 것 같고 녹색 듣자마자 바로 갓세븐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바로 키노드네요. 의심도 없고 심지어 탈락이야.